최준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FM 가이드 다섯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이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최준철 대표님 다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방어 진지를 잘 구축하는 방법, 결국 이제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좀 초반에 3개 정도 매뉴얼을 받아놨습니다. 그 매뉴얼은 제가 뭐 지키기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거 듣다 보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떤? 저도 느끼고요. 예. 요즘 저 이런 거 듣다 보면 네. 주식 투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갖고 있는 거 일단 다 팔고. 네. 근데 신과 함께 이걸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분들이 듣기 때문에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갖고 있는 걸 다 팔고 있어요. 신과 함께 매물이 터져. 너무 안 좋은 거를 털면 문제가 되지만 안 좋은 걸 터는 거는 뭐 새로운 바람직한 시작이 아닐까요? 요즘 장이 별로 안 좋은 게 아마 그 탓이 아닌가. 라는 정도의 영향력을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급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 모르는 일이야. 다 팔고 다시 시작하고 싶잖아. 자, 그럼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어 진지를 튼튼하게 구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빗장 수비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어떤 매뉴얼을 저희한테 또 주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잘 아는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네. 저희가 거기 이제 축성을 했고요. 그리고 뭐 보급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네. 전투 준비할 준비가 된 건데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어디서 뭔가 적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네. 드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할인된 가격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저평가된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뭔가 적이 좀 쳐들어와도 이 가격이라는 버퍼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을 저희가 가격으로 흡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로는 연결이 안 돼요.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더라도 이제 본진이 다치지 않고 이제 손실이 없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버퍼를 원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방어진지 앞에다가 그 철조망과 지뢰를 까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리스크라는 적이 네. 채 저희 방어진지에 도착하기 전에 지뢰 밟고 터져버리도록. 크레모아 한번 갈까요? 그래요. 크레모아 탱크 잡는 거 아니에요? 인계철선이라고. 사람 잡는 거야? 크레모아는. 철조망을 깔아서 이제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고요. 네, 저희가 한번 좀 내부를 돌아보고 의사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이제 오면서 지뢰 밟아서 이제 터지도록 그렇게 앞에 촘촘하게 박아놓으면 뭐 그래도 끝까지 밀고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2008년처럼 뭐 그런 장이 되면 뭐 지뢰 밟으면서 그냥 막 좀비처럼 이렇게 오겠지만 웬만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본진을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깔아내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평가된 가격, 할인된 가격에 사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철조망이자 지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뭐 좋은 아주 심플하게만 말씀드리면 좋은 종목을 고른다. 요 정도로 본다면 네. 이 네 번째 거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산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비교를 해보시면 철조망과 지뢰가 없는 방어진지 저는 이제 고평가 종목 네. 부르고 싶은데요. 철조망과 지뢰가 촘촘하고 넓게 박혀있는 방어진지 이건 저평가 종목이라고 하면 어디가 우회의 공격에도 취약하겠습니까? 당연히 지뢰랑 철조망이 없는 데가 뭐 공격 한두 번에 확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뭐 몇 쌍을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러면은 순식간에 그냥 반토막 나는 이런 일들이 보통은 이제 철조망과 지뢰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게 하필이면 또 몇 쌍이 거기 왜 나와요? 3쌍 실패했습니다. 제가 3자라는 숫자 이제 3쌍 실패 그럴 줄은 몰랐어요 나도. 이게 근데 제가 촘촘하게 지뢰를 안 깔아 놓은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건 회사가 깔아줘야지 내가 어떻게 깔아줘. 다행히 소량이더라고. 내가 이제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 버려도 되는 방어진지 정도. 다행히. 네. 다행히 저영진 요즘 수입으로 치면 크게 데미지가 안 가는 정도. 소량에 심지어 조금 그래도 약간 쌀 때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구매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 들어갔어요. 근데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리면 네. 벤저민 그레이엄 가치 투자를 만든 사람 버핏의 스승 위로해 주지 마세요. 네. 받아볼게요 일단. 네. 그레이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사람의 본성에 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억누르지 못할 때는 다
다 잃어도 되는 돈 일부로는 투기를 해도 괜찮다. 네, 그 정도로는 그렇게 해서 뭔가 풀 수 있다면 그래, 그걸로 빨리 풀어라. 네, 그 정도를 해야지 많은 양을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까지는 아니고요. 하게 된다면 아주 작은 양으로. 맞아. 왜냐하면 투기라는 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습니다. 아, 그걸 함으로써 나머지 것들을 굉장히 또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예. 그거 하나는 내 정말 나 그 재미마저 없으면 나 이거 못합니다. 예, 막 한 등락이 막 20% 30%씩 되는 거 봐야 또 재밌어요. 너무 정프로님 몰아세운 것 같아가지고 이 위로 안 가서 그렇지 등락폭이 클수록 그게 그렇게 해서 저 재밌습니다. 한 2만원어치 샀다가 또 한 30% 먹잖아. 그럼 또 아, 배팅량을 늘리네요. 내가 이거를 200만원 했으면 얼마고 또 그 계산은 잘해. 아, 이걸 2천만원 했으면 얼만데 나는 왜 이렇게 소심했을까. 아, 더 이상 팟캐스트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성공하면 못 뵙는 거군요. 김프로 안 만났을 때인데 삼상 들어갔으면 나 여기 없어요 지금. 정프로가 정프로가 안 하고 싶어서 샀나 보다. 산 게 언제 샀는데. 자, 그래서 아주 그 고평가 종목보다는 저평가. 저평가란 다시 말하면 지뢰가 아주 촘촘히 박혀 있고 철조망으로 뺑뺑뺑뺑 둘러싼. 네. 그러니까 뭐 싸면 쌀수록 지뢰의 범위가 더 넓고 그리고 철조망이 더 이렇게 두텁게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평가된 거는 살 때 자꾸 머뭇거려라 그 말이죠. 고평가된 거는 함부로 손 내지 마라. 그러니까 고평가된 종목은 한두 번의 단순한 공격으로도 방어진지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요. 앞서 설명드린 거가 또 방어 역할을 해주죠. 그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그러니까 조금 뭐 비싸게 사더라도 뭐 이게 엄청나게 독점력이 높은 회사라면 네, 방어진지까지는 못 들겠죠. 그러니까 2중 3중에 방어막을 치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혹시 그 제가 이제 주식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아유 뭐 한 2주 사이 한 절반 가격이 됐어요. 네. 이 주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훅 떨어진 애들은 얘는 지금 철조망을 뺑뺑 두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평가일 수도 있어 사실 지금. 아, 근데 그거는 뭐 낙폭이 크면 당연히 어제나 그제 산 거보다는 더 안전해진 거긴 하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 좋은 건 아니다. 예, 그거보단 이제 얘가 본질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싸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꼭 그 종목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달 전 가격보다 30%나 빠졌으면 그 자체가 상승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무척 유혹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 적어도 한 달 전에 산 사람보다는 내가 30% 안전 그렇지. 마진을 갖고 사는 거잖아. 아니, 그것도 안전 마진이란 이런 거 아니겠어? 친구가 있어. 친구. 친구인데 내가 볼 때 저 친구가 나보다 주식 훨씬 잘해. 그럴 때가 있잖아. 네. 근데 서로 이제 종목을 깐 거지. 그 친구가 나 샀다 그러고 나서 30% 빠졌어. 아, 30% 빠졌어. 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면서 이게 이건 경제적인 해자보다 더 확실한 해자다 그러고 뚝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더 빠져. 그러니까 저희도 그 포트폴리오를 고객분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1임 매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꼭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한 30, 40종목이 있으면 그중에서 개별 종목으로 좀 마이너스가 큰 종목들이 있겠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 가격에 샀는데 이게 이만큼 빠졌으면 이건 살만한 거 아니냐라고 그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건데 이제 저희한테 쭈뼛쭈뼛 이제 나중에 물어보실 때가 그런 종목 중에 저희가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는데 손절매라기보다는 아이디어가 틀려서 팔면 이게 난감해지시는 거죠. 아 이거 그냥 모르게 샀는데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없어지니까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거를 굳이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니네가 샀잖아. 니네 산 거보다 빠져서 뭐 그게 말씀하신 그 맥락에 저는 다 있는 부분이라고 맞아, 봐요. 맞아. 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 진실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투자 자문회사에 돈을 맡기잖아. 네. 그러면 그 네 명의 계좌에서 주식이 사고 팔린다고. 자산 운용사에 맡기면은 내가 펀드에 넣는 거지만 자문 서비스를 받으면은 그냥 정영진 계좌에서 그 사람이 대리로 이 매도 매수를 하는 거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뭘 사고 여기 파는지. 치면은 리얼타임으로 뚝뚝 떠. 뭐 예를 들면 키움증권 매도 체결됐습니다. 뭐 이렇게 매수 체결 다 떠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여기 잘해준대지. 그러면 자기 돈이 만약에 10억 있다? 네. 그럼 1억만 맡기는 거야. 그리고 9억은 요거 딱 복제해서 해야지. 네. 이런 생각 한다.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1% 내야 되지. 성과보수도 30% 내야 된다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따라 하면은 100% 비슷해야 되잖아. 안 비슷해. 절대 안 비슷해. 그래가지고 그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줘야 돼. 차라리 그러면 1% 내고 30% 성과급 주는 게 낫다니까. 그거 왜 안 비슷해요?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뭐 자기가 리얼타임으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매매 자체를 왜곡시키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게 뭔가 본질적으로 그걸 알고 해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하면 늦게 사고 늦게 팔게 되는구나. 이상하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예, 저희도 뭐 마음이 금방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물어보기가 어렵거든요. 못 물어보고. 예, 네, 물어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게 묶어서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피소드처럼 절대 그러면 안 돼. 예. 네. 그것도 균등하게도 아니고 이제 좀 묘하게 한두 군데로 몰려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좀 크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고 있다가 이제 포지션을 크게 실어서 좀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 경우. 그래 제가 다년간의 경험에서 정말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돈을 맡기잖아. 네. 그러면 차라리 조금 맡겨보다 검증해도 잘하면 돈을 더 줘버려요. 그걸 따라할 생각하지 말고 많이 먹어서 좀 나눠 먹는 건 괜찮아. 근데 그거 하면서 서로 이제 약간 불신이 거죠. 생긴단 말이야. 그 저 사람이 모를 것 같이 전화해서 약간 유도신문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럼 딱 한다. 에이, 이 아저씨 따라하고 있네. 그런 순간 이게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아, 네, 참. 참 별거 별거를 다 잘 아십니다. 아 진짜로.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네. 이거는 이렇게 안 해보면 잘 모르는 사건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본 일도 없고 안 가본 것도 아니 없고. 옛날에 내가 진짜 그럴 뻔했거든. 그렇게 하면 네, 먹을 것 같거든. 절대 안 그래. 정확한 지적이죠. 절대 안 그래. 자 그렇게 네. 하고요. 아, 다섯 번째 전략 감탄하고 뭡니까 또? 다섯 번째는 이제 방어진지 하나를 구축할 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 방어진지라는 게 뭐 한 군데에다가 다 몰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방어진지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분산 부대를 분산하라라는 건데요. 이게 뭐 지뢰도 깔고 뭐 하고 해도 이게 뭐 금융위기 같은 그런 뭐 정말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공격이 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우회 상황들에 의해서 이 방어진지가 크게 다쳐서 이 방어진지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뭐 전투에서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다른 방어진지를 좀 구축을 해놓고 좀 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뭐 전투에는 지더라도 전쟁에는 지지 않도록 네네. 다시 재정비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으려면은 좀 더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부대를 분산하자. 그럼 이제 주식 내에서도 분산을 해야 되고 전체 자산에서도 분산을 좀 해야 되고. 사실 저는 뭐 주식쟁이니까 전체 자산의 배분보다는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종목수를 어느 정도는 좀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물론 다 방어진지의 요소를 하지만. 갖춰야 되겠지만 언제든지 방어진지도 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 욕심을 버리고 성격을 좀 이렇게 여러 개 가진 그렇죠. 뭐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고 하면은 더 좋겠죠.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분산된다면. 네네. 근데 뭐 분산이 된 줄 알았는데 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성이 같아서. 뭐 예를 들면 바이오를 뭐 여러 종목 사는 거 사실 분산이 안 되겠죠. 네. 그거 그럴 때 어떻게 유혹을 견디죠? 즉 뭐 하나 고르면 네.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샀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다른 거 좀 덜고 더 사고 싶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10분의 1씩만 나눠야지 하다가도 열 네. 손가락 깨물면 다 비슷하게 아프지는 않을 테니까. 네. 뭐 분산의 정도라고 하는 거는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뭐 세 부대 정도도 괜찮고 열 부대 정도 그거는 개인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분산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막 저 사람이 20개라고 얘기해서 20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몰빵의 느낌을 조금 더 지우면서 그리고 좀 더 겸손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내 아이디어가 꼭 맞지 않을 수 있어 정도의 어떤 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하나 조금 그래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를 유지하면서 분산이 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한 30개 정도가 좀 편하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김민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40개에서 50개 정도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돈 사이즈에 관계없이?
네, 그거는 개인적인 좀 취향과 본인이 조금 더 마음 편해하는 수준.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해도 40개 사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렇진 않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학생 때도 같이 투자를 했었으니까 그때가 김 대표가 한 15개, 제가 한 10개? 10억? 예, 5개에서 10개. 학생 때? 예, 그냥 뭐 몇 1,000만 원 가지고 할 때도. 개수가. 아, 네. 개수가? 예, 개수가. 예. 그거는 개인들이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아, 이건 뭐 정말 내가 지뢰도 다 박아놓고 아니, 엄청 해자도 찾아, 그래서. 뭐 보급도 확보해, 철조망 지뢰 다 깔아. 그런데도 네. 자기 나의 재산의 5%나 3%만 네. 넣는다고요? 아까 이게 그 예를 들면 연예 기획사를 처음 해보시는 분 같으면 자원도 좀 부족하겠지만 강한 확신이 있으니까 기획사를 차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일반 솔로 가수를 데뷔를 시킨다든지 뭐 4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출격시킨다든지. 왜냐면 내가 하나하나 정말 엄선해서 뽑은 애들이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못 들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아침에 야. 문자 같은 거 저는 연예계획 사장 받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대마초. 뭐 그런 일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네, 뭐 연애가 밝혀졌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걸 다 겪어본 노회한 예를 들면 SM의 이수만 회장님은 엑소라는 그룹을 꾸릴 때 12명으로 짰습니다. 아, 어느 날 왜 12명으로 짰을까요? 어느 날 한두 명 빠져도 관객조차 모르게? 그렇죠. 그게 이 정도 구력이 쌓이면 HOT부터 해가지고 동방신기부터 이런 거를 다 겪어보신 분은 아, 이건 다 믿을 수가 없어. 이게 한 12명은 돼야 몇 명 빠져도 이게 유지가 돼. 근데 여기 들인 돈이 얼마고.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엑소를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 역량이 되게 뛰어나요.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12명을 딱 구축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3명의 중국 멤버가 나가요. 루한, 타오, 크리스 3명이 나가거든요. 근데 3명이 나갔는데도 아직까지 엑소가 건재하잖아요. 꽉 차고 여전히 뭐 폐막식도 하고 예. 분사는 그런 때 위력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아니 물론 의리 있게 다 같이 가면 좋죠. 그런데 그런 낙관론은 경험이 좀 적을 때는 그런 낙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어보면 뭐든 장담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네. 이래저래 좀 위험을 분산하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멤버를 대충 짜면 안 되겠죠. 예, 그건 좀 엄격하되 네. 예,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갖춰서 탈퇴에 대비하는 네. 한두 명 탈퇴했다고 뭐 내가 연예기획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이게 피눈물이 나는 상황입니까. 한두 개의 종목 깨졌다고 내가 주식 투자를 접어야 될 정도로 이게 제로가 돼버리면 재기의 기회도 없고 그럼 미리 미리 방비를 해두자는 겁니다. 네네네. 이건 뭐 저는 맞는 얘기 같아요. 자 지금 저희는 우리 최준철 대표님과 함께 튼튼한 진지 구축 즉 내 돈을 손해보지 않기 위한 여러 전략들을 지금 FM 가이드로 찾아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메뉴가 되겠군요. 네. 네. 이제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좀 싫어하는 단어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네. 분산까지 했으면 이제 경계 태세를 해야 됩니다. 워치 더 바스켓. 네. 경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들이 계속 바뀌어요. 일단 우리 방어진지의 조건들이 바뀝니다. 네. 예를 들면 시간이 흘렀는데 경제적 해자가 좀 얇아진다든지 사실 최근에 코카콜라가 좀 그런 모습을 글쎄요. 보여주고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습니다. 경제 해자가 좀 줄어들기 마련이고요. 네. 그리고 재무 구조가 갑자기 부실해질 수도 있고 이런 롯데그룹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정말 현금 부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현금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리츠도 이제 상장시키고 돈이 좀 모자라게 되고 많이 벌려서 그러니까 재무 구조도 제가 롯데가 현금 부자에서 이 정도의 부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 좀 제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안전 마진이 얇아질 수도 있고요. 뭐 주가가 좀 올랐다. 뭐 해피한 경우지만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전 마진이 주가가 낮을 때보다는 조금 이제 얇아지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거론하다 보면 다 이게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어진지도. 그러니까 이제 방어진지가 뭐 금이 간 데는 없는지, 뭐 빠져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이거를 이제 저희는 리서치에서 팔로우업이라고 부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 회사를 이제 추적하는 거죠. 어떤 변화 상황이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지 부정적으로 가는지. 그리고 밖으로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경쟁의 문제. 이제
끊임없는 전장에 대한 이제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반드시 경쟁자가 그렇겠죠. 신과 함께도 밖에서 잘 되면 이제 또 비슷한 포맷으로 또 이렇게 하는 데들이 아마 이제 계속 나타날 텐데 그럼 굉장히 이제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유저커피 우리 광고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저쪽에서는 야 우리는 50만 원이면 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이 이제 현장에서 진짜 일어나거든요.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쟁 구도에 뭔가 변화가 없는지 계속 경계태세를 세워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더 낮출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경쟁자들에게 저는 얘기합니다. Try it. 해보라는 거예요. 예. If you can. 이건 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코스코 같은 이게 정프로 2%에다가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아. 안 하려고 막 엄청 했었어요. 그런 곳이 나타나면 저는 그분한테 넘겨주고 저는 쉬고 싶어요. 좀 제발 하세요. 좀 제발. 힘들게 힘드신 모양이네요. 이거 사실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할 만해요. 별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돼요. 해주세요. 아, 그래서 피터 린치가 네. 또 한 얘기 중 이런 종목이 좋아라고 한 것 중에 3D 업종이 좋다고 쓰레기 뭐 매립하고 이런 장례업하고 이런 데 투자하면 경쟁사들이 함부로 안 하려고 그런다고 폼 나는 거 하고 싶지 뭐 그런 또 예, 지침을 준 적이 있는데 좀 생각이 나네. 네. 아무튼 외부 환경 계속 바뀝니다. 뭐 수요가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예, 그리고 뭐 정책이 변화한다든지 뭐 제가 실수담 얘기할 때도 정책의 변화, 뭐 특히 교육주나 이런 거에서 제가 아~ 예, 당한 것들 이런 것들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계 태세에 실패를 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항상 이제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네.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요. 이게 경계 태세만 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계 태세 서고 있는데 저기 오고 있습니다. 뭐 100m 앞에 있습니다. 50m 이러면 안 되고요. 이게 딱 보고 아 이거 당해내지 못할 것 같다. 변화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러면은 이 방어진지 버리고 다른 방어진지로 이동해야 됩니다. 아, 방어진지 구축하는데 돈이 좀 들었지만 네. 그 이른바 손절을 좀 하고 예, 그런 것들 그렇죠. 필요성이 예. 있을 때가 있다. 네. 최 대표님은 경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30종목 사놨으면 네. 30종목을 에브리데이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쫄병이 있잖아 그래서 쫄병도 네. 시키지 않아요 여기는. 팀플레이를 다 하는 게 어떻게? 저희는 마크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자들 보면 마크맨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마크맨을 붙여가지고 저 사람 일거수일투족 다 나한테 보고해라고 이제 데스크가 요구를 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주요 종목들에 마크맨을 붙입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럼 한 종목당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종목 맡아요? 한 사람이 여러 종목이지만 그게 또 어느 정도 좀 예를 들면 한 정치인을 한 5년을 따라다녔다 이러면 뭐 어느 정도 업데이트만 하면 되잖아요. 대충 뭐. 되니까. 예, 그리고 대충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보통 몇 개 맡기면 그 감당을 하든가요? 깊이 있게 볼 경우에 한 5개 정도면 딱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하나 직원을 두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예,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한 서너 종목 사야 되겠네요. 그걸 그렇죠. 전업으로 워치해도 한 사람이 5개 정도 하기가 빠듯하다 하니 네. 개인들은 전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면 두세 종목으로 해야 되겠네요. 워치하려면. 워치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민국 대표가 좀 분산을 많이 가져간 물론 열심히 이렇게 팔로우업도 하지만 일단 굉장히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뢰를 엄청나게 촘촘하게 박아놓은 거라서 어느 정도는 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산을 조금 더 해도 한 일주일 안 봐도 별 일은 안 벌어지는 예. 이건 뭐 완전 소외된 종목이라 무슨 이슈가 나와도 거의 주가는 뭐 밑으로는 반응이 없어 뭐 이런 정도가 되면 조금 뭐 경계 태세가 느슨해도 뭐 지뢰가 많이 박혀 있는 조금 경계 태세를 늦춰도 되는 거죠. 먼저 뭐 하나 터지겠지. 예, 근데 저는 좀 더 마크맨을 붙여서 이렇게 좀 세세하게 팔로우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방어지 점검을 하는데 네. 오히려 방어지지 점검보다 제가 좀 잘 못하는 건 방어지지를 과감하게 버리는 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워낙 애정이 있고 그럼. 오래 보던 데니까 해자 찾았어. 네. 보급로 확보에 철조망 치고 지뢰 깔았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려고 이게 오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저기 오다가 이렇게 옆으로 비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느 정도 왔을 때 이걸 버리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막 와 그럴 때 네. 어떻게 하냐면 어? 막 그 총알 막 쏜다? 오지 말라고? 네. 더 쳐올리는 거지 막. 네. 공격 막 들어와 그러면 오씨 더 사버려. 그게 이제 공격 막 오발턴 날리는 거야. 아, 그나마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면 진짜 다행이고 누가 버리고 간 진지가 있어요. 거기는 어? 집이 비었네? 이러고 이제 제가 상상도 못한 비유인데요. 거기 들어간다고 다 만들어놨네. 해자도 있고 뭐 지뢰도 같은 느낌이 근데 나중에 이제 뻥하고 여기 지뢰가 이제 터지는 거죠. 아 근데 저도 초보 때는 네. 그런 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들이 선별해놓은 종목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이 투자해 놓은, 그러니까 저 제가 학생 때는 이채원 사장님이 투자해 놓은 종목들, 아 이거 왜 사셨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습을 해 나갈 때는 이제 저도 그런 이제 비유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 또 주관과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데 저는 그거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최주철 대표님이 놓고 가신 그 진지, WS 진지를 제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반성하세요. 메모장이라도 남겨놓고 가시지거든요. 근데 제가 또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게 괜찮은 방어진지라고 제가 그래서 너무 내가 높게 들어가서 네, 일단 배당이라는 아주 확실한 콘크리트 철조망을 깔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렇게 방어진지를 잘 구축했던 정말 네. 그래서 아 이런 사례 하나 정도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들려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될 것 같다. 네. 이런 거 하나 있다면 어디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제가 뭐 부대 분산까지는 뭐 포트폴리오니까 그 전까지로 해서 네. 그냥 개별 종목 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거의 요소를 좀 갖추고 그 있는 조건들에 맞는 네 조건들에 맞는 거를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KTNG라는 종목인데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담배랑 홍삼 그리고 일부 부동산.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네들이 창고나 공장으로 썼던 거를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다 거기가 요지입니다. 맞아요. 예. 뭐 그거를 뭐 제외하거나 포함하더라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담배랑 홍삼인데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렇죠. 아이템이죠. 뭐 정관장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네. 담배 한 병 안 펴본 사람 남자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담배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죠. 이제 담배 끊는 사람, 독한 사람 뭐 이런 거는 내가 그 아이템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지형, 예, 저희가 잘 아는 지형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와 광범위한 유통망이라는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고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내가 담배 회사를 차려가지고 KTNG를 잡겠다라고 하면 그 투자하시겠습니까? 아 실제로 그런 회사 있었습니다. 있었지. 예. 이름 뭐였더라? 우리나라 우리 담배라고. 우리 담배 그래. 거기가 원래 넥센 히어로즈. 예. 있었지. 옛날에 그 넥센 히어로즈가 넥센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히어로즈라고요. 그래. 예. 맞아. 그 인지도 높이겠다고 이제 야구단을 후원했던 그 담배 회사가 있었는데. 브랜드가 뭐 있었는데 약간 미생나고 뭐 그런 예. 저도 브랜드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높은 고지를 오마샤리프 아니요? 오마샤리프는 이제 KTNG 거고요. 예. 브랜드를 못 만들었구나. KTNG라는 고지를 이제 노리고 접근을 했다가 네. 이제 패퇴한 경우죠. 지금은 없어요, 그 회사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에세, 뭐 레종, 디스, 정관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뭐 88, 뭐 소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골 구석에 가더라도 KTNG 담배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부터 슈퍼부터 구멍가게까지 KTNG 담배를 취급하지 않는 곳은 아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우리 담배가 예. 스윙, 그 다음에 위고 이런 브랜드를 진짜 펴본데 다시 네, 정말 정말 그런 담배를 펴보게 하는 건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왜냐하면 담배를 하나 이 브랜드를 피면은 이게 잘 안 바꿉니다. 이게 인이 박혀가지고요. 해자에 빠져 죽었구나. 네.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해주는 지표들을 몇 가지를 보면요. 네. 시장 점유율이 일단 높습니다. 국내 관련형 담배 시장 점유율 62%고요. 오. 최근에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8%에서 29%. 그러니까 100원 팔면은 28원이 남는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고요. ROE가 13%. 이런 지표들을 쭉 보시면은 아, 이 회사가 확실히 경쟁 우위를 갖고 있구나. 예. 높은 고지구나. 함부로 점령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재무 구조를 보면 이 회사 보급. 예, 보급. 네. 일단 부채 비율이 23%입니다. 부채가 사실 거의 없고요. 아, 보유 현금이 3조입니다.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4조인데 3조의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이제 그 이제 순이익이 계속 이제 1조 가량 이제 나오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1조씩 매년 그러니까 물론 배당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현금으로 따박따박 이제 쌓이는 이제 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높은 현금 창출 능력과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보급에서 절대 밀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담배가 아무리 얘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KT엔진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막 보급망이 튼튼해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전에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지뢰랑 철조망이 얼마나 깔려 있는가를 보면 이 부분은 사실 뭐 아주 클래식하게 보면 뭐 그렇게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PR이 포워드로 한 12배에서 13배? 포워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추정 이익 기준으로 해서 아. 예. 그러니까 트레일 그러니까 과거 실적 기준이 아니라. 아니고요. 12배니까 한 시장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 KTNG의 가장 큰 이 지뢰, 철조망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 네. 이 회사가 배당 수익률이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게 4.2% 현재 가격에서 그러니까 4.2%의 배당 수익률을 갖고 있다는 건 이 회사의 주가가 빠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거꾸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제 적들이 계속 오면서 이렇게 주가를 밀더라도 어느 수준에서는 이제 우리의 반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 5% 이렇게 가면 이제 이거를 사겠다는 이제 수요들이 계속 생길 거잖아요. 그렇겠네. 배당이 이제 변화할 가능성은 없어요? 배당이 거의 안정적이었고요. 거의 뭐 정차가 되거나 아니면 올랐거나 그런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뭐 재무구조 이렇게 좋은 데다가 순이익이 꼬박꼬박 나니 배당 네. 쇼크를 그리고, 일으킬 만한 동기가 없겠지. 예, 그리고 주주들이 대주주가 없는 회사라서 이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대표이사가 자기의 임무 중에 하나는 배당을 통해서 여러 주주들을 만족시켜 이 KT&G를 사실 배당을 보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배신을 하면 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뭐 과감한 정도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과감했다면 3조의 이 현금이 남아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반적인 주주들의 이 기대치와 이해관계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이제 배당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너희 배당이 너무 적다. 더 올려라 뭐 이런 시도들도 과거에 무슨 펀드였죠? 근데 칼 아이칸. 아, 아이칸. 예. 아이칸이 맞죠. 그리고 이제 NDR이라고 해서 해외 로드쇼를 나가서 투자자들을 대표이사 만나면 항상 듣는 얘기가 배당 더 해라. 너희는 뭐 필립 모리스나 이런 데 비해서 배당이 너무 약해.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예,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배당이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회사는 이제 경계 태세를 잘 서야 되는데요. 어느 쪽에 경계를 세워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수요가 줄지는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연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게 회의적이시군요. 급격하게 줄을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요즘 뭐 관련한 전자담배 이런 게 나와서 좀 금연을 방해하는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또 뭐 그것 때문에 뭐 폐암 걸리고 난리라며. 줄 예. 백사고. 근데 그거는 이제 KT&G 주력 제품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예. 또 반사이익 아니에요. 권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요즘 좀 있어요. 예, 권련이나 권련형 전자담배. 네. 권련 전자담배에서 점유율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인구도 줄어들고 네. 고령화되면 네. 담배 피우고 싶어도 못 피는 체력이 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 뭐 안 피다가 안 피는 사람이 있어도 안 피다가 새롭게 피는 사람은 또 많지도 않을 거고 네. 전반적으로 좀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한 뭔가 구린 이미지 이런 거는 쉽지 않은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좋은 수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인 평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우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요. 소송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다만 이해사,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참 묘한 게 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요, 그 사람들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합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KTNG가 생각보다 오랜 동안 수출을 해왔고요.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수출합니다. 많은 네,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어디 예. 수출을 해요? 뭐 중동, 예, 뭐 인도네시아. 아, 그래요? 심지어는 최근에 미국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 이게 그럼? 담배가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만들거든요. KTNG가 가격은 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편의 면세점 가도 외국인들 의외로 SA 같은 거 많이 사가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딱 하는 이제 캡슐 예, 가향 담배에서 또 기술이 좋아가지고 가향 담배 좋아하는 국가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가향 담배 뭐예요? 그러니까 그 향이 나는 거죠. 담배 멘솔 같은 거? 네, 멘솔이나 뭐 과일 향. 기본적으로 이제 담배를 사면 예전에 이제 그냥 담배를 피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담배의 그 필터 같은 데다가 향을 이렇게 첨가해갖고 그 향이 나게 해도 많이 피고, 혹은 중간에 바꿀 수 있게 만들어요. 안에 그 캡슐을 넣어갖고 액상 캡슐 같은 걸 넣어서 그 필터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딱 터트리면 그때부터 멘솔이 된다거나 그때부터 뭐 좀 달콤한 향이 난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네, 예. 예, 그런 거는 이게 한 막 피다 보면 약간 텁텁해질 때쯤 그렇게 터트리면 약간 좀 재밌죠. 네, 그런 담배가 해외에서 인기가 좀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만드는군요. 네. 아. 그래서 수출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어서요. 수출로 매출이 좀 더 다변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병주고 약주고 오긴 하지만 이제 홍삼 부문이 이제 고령화. 아, 여기는 뭐 요즘 양쪽 다 갖고 있네. 녹용도 하더라. 녹용. 예, 천녹삼이라고. 천녹삼. 네, 엄청 아, 비쌉니다. 녹용도 하더라고. 그리고 먹기 좋게 만드는 기술이 되게 좋아요. 우리 경쟁업체야. 네, 녹용이요? 아. 아니 뭐 홍삼도 스틱으로 해서 맞아, 이렇게 빨아 먹는다든지. 네. 요즘 뭐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뭐 홍삼 외에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도 취급을 하고요. 나름대로 그 이 사업하는 그 것들을 보면은 뭐 앉아서 그렇게 당하는 회사는 아니죠. 전자담배 대응하는 것도 보면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경계는 이제 금연 추이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산 담배 선호도.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양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그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한 10년 전쯤, 한 6, 7년 전쯤 그때 한참 정말 뭐 팔리아몬트니 네. 뭐 이런 애들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네. 젊은 요즘 잘 안 피는 것 같더라. 양담배. 어, 요즘은 오히려 젊은 애들도 네. 레종 에세 많이 펴요. 네. 뭐 보헴 뭐 이런 것도 많이 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경쟁 어떻게 보면 경쟁 이 회사가 경쟁력을 긴장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끊임없는 이제 뭐 양담배 공략 전자담배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느끼는 그런 산업에 대한 수요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체력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던 그만한 또 이제 보급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런 뭐 기술 개발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익이 이렇게 늘기도 해요? 이익이 사실 작년에는까지는 조금 감익하는 추세였는데요. 올해부터 이익이 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화성의 생명체가 발견됐대. 무슨 소리예요? 수요 네. 예, 예, 거기도 팔아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외산 담배들이 전자담배 쪽에 집중을 하면서 아이코스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서 권력형 전자담배에 집중을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KTNG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러면서 권력형 전자담배 쪽에서 점유율을 많이 늘렸습니다. KTNG가. 맞아요. 그러니까 전장은 전자담배 쪽이었는데 네. 기존 전장에서 얘가 야금야금 이제 영토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권력형 전자담배가 그냥 권련 담배보다 마진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게 세금이 좀 더 적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것 때문에 전자담배가 처음에는 얘가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것 아이코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기계 리를 내고 핏을 내고 하면서 점차 따라잡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인 마진이 조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미국 이런 데 이제 수출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현지 법인에서의 장사들이 잘 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홍삼도 뭐 가두점 이런 것들이 조금 고생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손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조치를 했던 사항들이 다 이제 조금씩 이익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뭐 숫자만 놓고 보면 또 부동산 개발한 수원에 이제 네. 옛날에 연초창 개발하는 게 이제 이익으로 올해부터 좀 잡히면서 숫자가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유통망이 좋아서 그런지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제일 좋은 위치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데는 항상 거의 국산 담배가 네. 예,
가장 좋은 진열이 예, 진열이 네. 잘 돼 있어요. 안방이니까요 여기가. 예. 네. 그리고 또 어디 휴게소 같은 데는 아예 외산 담배는 꺼내놓고 팔질 않아요. 달라고 그러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국산만 파는 데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 정프로님의 그러네 홈그라운드는 범위를 아 그럼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네. 네. 어? 담배 회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뭐 저거 하면 되잖아. 미국 것도 하고. 아 드디어 잘하시는 지형을. 아, 예. 근데 우리 둘은 담배를 안 피거든. 예. 그러니까 전혀 모르잖아 지금. 예. 나는 권련형 전자담배하고 전자담배 구분을 못해요. 새로 나온 저는 전자담배를 다 샀어요. 모든 시리즈를. 이거네요 이거. 네. 이런 게 내 취미이긴 좀 난 슬픈데. 나는 근데 여기 뭐 해자 많잖아. 근데 우린 절대 이거 안 사거든. 우린 이른바 악마주를 안 사요. 예. 카지노 뭐, 예. 아. 뭐 담배 이런 거 절대 안 사거든. 정관장이에요. 병주고 약주고 아니야. 안 사. 왜? 절대 왜? 안 사. 근데 그 SRI 투자 하는 쪽에서 KTNG를 안 사서 약간 그런 쪽에 수요가 없어서 이 회사가 그렇겠지. 심지어는 얘 최근에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잘 못 가는 게 그렇겠네. 그런 요인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안 사요. 예.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담배주 이런 건 안 사요. 하나씩 드려요? 한 대씩? 아니 안 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계 대상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변화를 봐야 됩니다. 아, 그렇죠. 세금 구조가 바뀐다든지 뭐 혐오 사진을 뭐 넣는다든지 너무 많이 팔리게 되면은 이제 좀 반대 규제가 들어오고 맞습니다. 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몇 명이 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너무 많이 피고 고등학생들이 피니까 미국에서조차도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반작용이 일어나는지 이게 정책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FM 가이드 진짜 딱 맞네요. 오늘은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FM 가이드 필드 매뉴얼을 오늘 쭉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 시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공격에 앞서서 먼저 방어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고 하는 건 네. 이제 운전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차는 것과 같은 아. 예. 그러니까 순서가 운전하고 나서 안전벨트를 차는 게 아니라 안전벨트를 차고 운전을 해야 되는 그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서 일단 저는 순서가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뭐 아, 난 사고 안 날 건데 내가 뭐 운전의 베테랑인데 그렇게 해서 안전벨트를 안 낀다? 저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그렇지.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습관화,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이것도 네. 사실 지금은 뭐 제가 열거해서 얘기 들어서 힘들겠지만 익숙해지면 또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좀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에 제가 공격 진영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 스포츠 격언 중에서 공격은 팬을 부르고 수비는 승리를 부른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공격은 팬을 부르지만 예. 수비는 승리를 부른다. 예. 공격이 그만큼 재밌죠. 예. 화끈한 경기 뭐 난타전 하면은 뭐 관객 입장에서는 재밌고 선수들 재밌을진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을 저도 사실 뭐 재미가 있어서 시작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거 반대로 얘기하면 돈을 잃지 않기 위한 그런 좀 수비에 신경을 쓰는 네. 그렇게 해서 승리를 좀 쟁취하는 그런 주식 투자자 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오늘 예, 방어진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인터넷에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 관련해서 누구나 알리가 아마 했다고 전 또 알고 있는데 모하마드 알리 누구나 승리를 확신한다.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 아, 저도 좋아하는 말인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쌍스러운 표현으로 하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아 맞아요. 예,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그 알리가 그런가요? 아니 예. 그냥 하는 얘기죠. 알리가 한 거 아닌가요? 진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미 알리가 아니고 타이슨입니다. 타이슨. 아 그래요? 네, 예, 타이슨입니다. 알리는 타이슨. 그런 말 할 수. 예, 예. 타이슨은 아마 그런. 벌처럼 이거 나비처럼 날아오셔서 타이슨입니다. 타이슨. 아 저도 헷갈렸는데. 전성기 때 타이슨은 그런 예, 예, 얘기했을 수도 있다. 했을 거야. 나는 확신해 했을 거야. 스타일상. 알겠습니다. 타이슨 명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여튼 내 돈을 잃지 않는. 그거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한번.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공격을 한번 가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공격 진영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신철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굉장히 그 유쾌해요. 그러니까 하루가 이제 여유가 하루가 사실은 끝나가고 굉장히 피곤할지도 모르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쾌합니다. 맞아요. 예,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우리 최진철 대표님께 많이 좀 받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아, 네, 네. 잘 챙기겠습니다. 홍삼 먹고 잘 챙기겠습니다. 담배는 안 피니까. 예. 그건 지혜만 하면.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